시청자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철가방 언니예요. 오늘 방송은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중국 현대 권력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중 정권 장악 혹은 실권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불륜이나 치정 혹은 몰락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정치 재판으로 귀결되는 실권자들의 부인 혹은 연인 관련 사건들 중 한때 차기 최고 지도부 진입을 노리던 실력자 중한 명인 보시라이의 부인이었던 구카이라이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이 구카이라이라는 여인의 남편인 보시라이는 충칭시 당위원회 당석이었고, 중국 공산당 혁명원로 중한 명인 보이보라는 중국 최고 권력자 집안의 아들로서 중국에서 갑으로 통하는 정통 태자당 소속이었으며, 북경대 재학 때부터 정치 지도자로 두각을 나타내다. 제17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자리에 올랐던 중국의 대표적 화이트 칼라인 남자였죠. 이처럼 중국 최고 권력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 구카이라이는 북경대를 나와 한때 잘 나가던 현대 여성 법조인 중한 명이었고, 남편인 보시라이는 전처와의 사이에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지만, 베이징 대학에 입학해 구카이라이를 만나 사랑에 빠져 조강지처를 벌이게 됩니다. 캠퍼스 커플이 된두 사람은 구카이라이가 가정을 파탄시키려 한다는 보시라이 전처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4년간의 이혼 소송 등 우여곡절을 거쳐 결혼에 골인하면서 중국의 케네디와 제클린으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한 몸에 받았었죠. 그러나 이렇게 무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화려한 상황이 일상인 생활을 하는 중국 최고 상류층으로서 엄청난 권력까지도 누릴 수 있는 집안의 여자가 되었는데도 그 정도로는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 가지고 태어난 소양이 그랬던 것인지 구카이라이라는 이 여자는 중국 현대 악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해서는 안될 모든 일에 손대며 그것 자체를 즐기듯 생활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보시라이는 당시 중국에서 알아주는 힘있고 빽 좋은 남자로서 한 여인의 입장에선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였지만 구카이라이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었다는 것이 그녀의 인생이 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튀어나오기 시작하였죠. 이 중국의 현대 악녀인 구카이라이는 남자에 대한 욕심과 욕구가 지나쳤었기 때문이었는지 충칭시 당서기로서 거의 지역 왕노릇을 하는 그럴듯한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알려진 것만 해도 너댓 명이나 되는 외간 남자들과 간통죄를 해댔고 간통죄만으로 끝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것인데 보수적으로 저지른 행위는 더욱 무거운 죄악들이었습니다. 구카이라이의 첫 번째 간통사건은 그녀의 남편인 보시라이가 도피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자신의 신복 중한 명이었던 왕리진이 마치 집사처럼 구카이라이의 일을 봐주면서 서로 악유플처럼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밝힘으로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보시라이는 이 간통 사건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처음에는 신복이었던 왕리진이 구카이라이를 짝사랑했고 그것을 구카이라이가 받아들임으로써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이 악녀가 그런 왕리진의 생각을 읽고 그가 원하는 자신을 내주며 자기의 악행을 덮어 나가는데 적극 활용했다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은 역시 악녀의 또 다른 간통 상대였고 뇌물 형식으로 받은 돈으로 구입해 놓은 프랑스의 별장 관리를 맡고 있던 영국인 닐 헤이우드라는 남자와 엮여있는 스토리와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악녀 구카이라이는 옆에 있는 남자들은 거의 모두 간통 상대로 만들거나 상대가 품은 흑심을 모르는 척하며 은근슬쩍 넘어가줌으로써 육체적 피감도 즐기고 자신의 악행에 충분히 이용도 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는데 이 영국인 남자 역시 악녀의 이용 대상이자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다 결국 그녀에게 당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어요. 구카이라이는 뇌물로 받은 현금으로 프랑스의 별장을 구매한 사실과 자신의 연로점을 숨기기 위해 다른 회사의 명의로 샀는데 이 회사의 주주로 헤이우드를 올려놓는 동시에 별장 관리를 맡기면서 그와 동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악행을 저지른 것은 결국 골마 터지게 되는 것인가? 둘의 간통질과 협작질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후 헤이우드가 보시라이 가족과 경제적 이익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아들 보각과의 신변을 위협하다 구카이라이에게 독살당함으로써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구카이라이는 2011년 11월 13일 밤 충칭시에 있는 럭키 홀리데이 호텔 방에 닐 헤이우드를 불러들인 다음 집사인 장서우진에게 청산가리를 구해오도록 하여 함께 포도주를 마시다가 그가 취하자 준비한 청산가리를 탄 포도주를 먹여 독살하였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장서우진은 악녀와 함께 시신을 처리했죠. 닐 헤이우드를 독살하고 난 다음날 자택에 찾아온 남편의 신복이자
첫 번째 간통 상대였던 왕리진에게 자신이 그를 독살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사건 은폐를 부탁했고 왕리진은 배반하고 등을 돌리기 전까지 우카이라이를 도와 진실을 감춰주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지라 이 악녀와 남편의 신복은 상당 기간 동안 서로를 탐닉하고 육체적 피력을 공유하며 지내는 상황 속에서도 남편 보시라이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꿈에서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둘은 엄청 편안한 가운데 자유롭게 집안을 드나들며 틈만 나면 서로를 즐겼다고 전해지죠. 또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인가 자신을 깊이 믿으며 신복으로 대우하는 소희 영감을 깜쪽같이 속이며 그의 부인네와 간통질을 하던 왕리진은 자신과의 간통질을 즐기는 것 같았던 부카이라이가 사실은 자신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악녀의 독살 혐의를 보시라이에게 보고했지만 오히려 직위해지를 당하게 됩니다. 왕리진은 생각과 달리 보시라이에 의해 충칭시 공안국장에서 직위 해제된 직후인 2012년 2월 6일 미국 총영사관의 망명을 시도하면서 비리가 드러났고 중국 지도부가 경계하는 좌파 아이콘이었지만 처절하게 몰락해버리는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해요. 자식까지 있는 유부녀의 몸으로 여러 명의 남자들과 간통질을 벌려온 부카이라이는 지벌을 꽤못 준다고 또다시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는데 이번에 손댄 악행은 영국 남자 닐 헤이우드를 살해한 원인이 된 프랑스의 별장을 구입할 대금과 아들 보각과의 미국 여행 경비 명목으로 무려 2,179만 위안 약 38억 원의 금품을 갈취한 상대인 다렌스터 그룹의 회장인 쉬밍이란 남자와의 연문 사건입니다. 고카이라인은 쉬밍이 중국 사회에서 기업을 끌고 나가며 성공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공산당 내의 강력한 파워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결국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아쉬운 것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쉬밍을 막강한 힘을 가진 남편을 앞세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조정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고 부카이라의 스폰서 역할을 도맡아 하던 쉬밍 역시 그런 악녀의 욕구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낼름받아 챙겨주며 자신의 몫을 충분히 챙겨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그녀의 몸을 필약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인간사에서 의도적으로 저질렀던 악행과 음흉한 짓거리는 결국 동피가 나기 마련인 것, 악녀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며 실익을 챙기고 나름 아름답다고 소문난 악녀의 육체를 탐하던 다렌스터 그룹 회장인 쉬밍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악녀가 살인 등의 죄목으로 쇠고랑을 차게 되면서 자신 역시 유명 휴양지인 북대야에 구금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를 증명하듯 쉬밍은 그 후부터 회사에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카이라이라는 악녀의 못된 짓거리는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서 또다시 한 남자를 쾌락을 위해 끌어들여 간통질을 하며 자신의 행위를 가리기 위한 대안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죠. 보시라이의 부인 구카이라이는 프랑스 건축가인 파트리크 앙리 드빌레르라는 남자와 2000년 영국의 합작회사를 세우면서 역시 의도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두 협작꾼들은 사무실이 있는 빌딩의 맨 꼭대기층을 거주지 주소로 썼다는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결국 이들은 그곳에서 동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드빌레르는 악녀의 해외 재산 관리와 관련된 인물로 보시라이가 뇌물과 권력형 비리자로 몰려 재판을 받게 될 당시 이 사건의 주요한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데 그 역시 보시 가족 별장의 관리인으로 등록된 적이 있었고 그의 증언은 부카이라이가 남편 보시라이의 권력형 비리를 폭로하며 극형을 면할 수 있게 된 상황을 더욱 뒷받침하는 것이 되었었죠. 부카이라이에 대한 연문과 악행에 대한 소문은 아직도 굵직한 사건들이 소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소문들 중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누리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건은 지난 1998년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보시라이의 내연녀로 그의 애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 유명 아나운서 장웨이제가 실종된 일이라고 해요. 이 장웨이제라는 아나운서가 실종되고 14년이 지난 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인체표본 전시회에서 임신 상태 표본이 등장했는데 이 인체표본이 사라진 장웨이제와 여러모로 흡사하기 때문에 그녀의 주검이 표본으로 나왔다고 추측하는 이들이 많아져 화제가 됐었죠. 중국의 누리꾼들이 그 인체 표본이 장웨이제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그녀가 사라질 당시 보시라이의 부인이었던 구카이라이가 해당 인체 표본이 처리된 다렌시 공장 관계자로 알려졌기 때문인데 거기다가 구카이라이가 지난 2011년 살인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되자 누리꾼들의 의심은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카이라이가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것처럼 장웨이제도 살해된 것 아니냐? 그리고 만약 장웨이제라는 보시라이 내연녀가 죽어서 전시까지 된 거라면 범인이 누구일 것이란 추측과 함께 누리꾼들이 의혹을 쏟아냈지만 어떤 것도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하죠.
보시라이는 한때 구카이라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둘은 각자 저지른 행위로 인해 서로를 물고 뜯기는 상황이 벌어지며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어버렸고 동국에는 보시라이라는 권력자는 뇌물과 권력형 비리라는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구카이라이는 영국인 집사를 독살한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2년이란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시라이는 감방에 구금된 상황에서 가남 초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구카이라이는 감방 생활을 모범적으로 했다는 무실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중국 고위층 전용 감옥인 옌천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두 사람은 형무소 생활을 하던 중 합의 이혼을 하여 남남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이라는 공산체제에서 만약 일반인이 보시라이와 같은 죄목으로 재판을 받거나 구카이라이와 같은 죄목의 경우 사형을 언도받고 당일로 집행되는 것이 상례인데 이들 두 사람, 특히 한때 현재 중국의 권력을 쥔 시진핑과 맞짱을 뜨려고까지 했던 보시라이가 무기징역을 받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비록 암이라는 병을 얻었다는 이유라 해도 석방될 수 있는 건 역시 공산 집단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또 인간이라면 하기 힘든 악행을 주도했던 부카이라이라는 여자가 사형에서 감형을 받고 호화교도소에서 생활하며 사람들 입에서 곧 석방될 것이라는 소리가 오르내릴 수 있는 건 역시 공산당이란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일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하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해요, 언니, 오빠들.